장미정원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미정원에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맨날 월요일날 보다가 이렇게 여기서 화사한 모습을 뵈니까 또 반갑네요. 너무 반갑슈 슈슈 아니 아니지 슈슈슈가 아니고 네. 오늘은 복덩이 여러분들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여기 제가 지금 볼리바랑에 네. 와있는데 네. 수원성지 네. 여기 지금 전시가 있다고 왔어요? 네, 모르고 맞습니다. 왔는데 어떤 전시가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10월은 무슨 달이죠? 바로 10월은 바로 묵주성월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네. 묵주기도 성월인데요. 네. 저희 가톨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잔잔에서 이번에는 묵주 기도를 주제로 수원성지 폴리아랑에서 장미 정원을 꾸려봤습니다. 와우. 여러분 묵주가 장미 꽃다발의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컨셉을 전체적으로 장미를 잡고 그 우리가 기도로서 만든 작품 하나하나가 장미꽃처럼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수많은 장미가 모여서 우리가 장미 정원을 꾸렸다라는 컨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전시회는 아니고 작품 발표회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유가 네, 있다면요. 맞아요. 저희가 그 그림 작가님만 계신 게 아니라서 그 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있기 때문에 발표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벤트도 있고 마켓도 있고 다양한 거의 많기 때문에 네, 발표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신부님. 모이세 신부님이야. 바울 안녕. 우리 촬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로 제가 이동해야 될까요? 네, 딱 들어오시면은 장미 덩굴을 지나오시면 와우.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여러분 이 갤러리 전체가 하나의 묵주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작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아, 시작 기도. 네, 성호경,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기도까지 이렇게 아. 첫 부분을 꾸몄고 이 부분이 환희의 신비. 아. 네. 아, 그러니까 그 시작 기도 쪽은 우리가 알기는 네. 묵주 십자가를 시작해서 세알 정도. 네.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야, 짜임새가 엄청난데요. 네. 그냥 신비만 가지고 묵상을 한 게 아니고 시작 기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성모 찬송까지 전부 다 묵상을 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여기가 시작 기도 부분이고요. 네. 쭉 시작기도. 계산 지나가 보고 네. 여기서 멈춰서 잠깐 간단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 여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주님의 기도 이제 조재영 신부님의 주님의 기도라는 작품인데 주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신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상은이 없어요. 아직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 네, 성은이 없고요. 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각자가 좀 묵상을 해보시라고 살짝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구도로 그리셨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뭔가 집중이 빡 잘 되는 그런 그림이고 이 성광 주변으로 주님의 기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알아차리지는 못하시지만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점. 네.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조재영 신부님 작품.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러면 네. 환희의 신비로 이동해 볼까요? 이쪽으로 넘어가실까요? 네. 네, 바로 이쪽은 이제 환희의 신비 부분인데요. 환희의 신비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잃어버리셨던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구성이 살짝 독특한 구성이 뭐냐면, 이렇게 조형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비는 이렇게 같은 주제로 해서 두 개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림 이렇게 아니라 그림 조형 이런 식으로 장르를 다르게 해서, 좀 입체감을 주고 싶다고 해야 될까? 아,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신비 하나에 그림과 조형물이 같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아,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신비에는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여기가 환희의 신비 네, 부분입니다. 자, 이 환희의 신비 부분에서 그래도 좀 멈추어서 조금 설명을 필요한 이런 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칼에 찔린 마음이라는 그 제목이고요. 주제는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라는 내용인데,
이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메온이 예언을 하죠. 당신은 이 아이 때문에 뭐 칼에 찔리는 그런 아픔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시는데 그 마음을 성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 조각에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받침대도 보시면은 그 루카 복음의 구절이 써 있어요. 금박으로. 아, 그렇군요. 네. 오, 또 이런 디테일. 네. 아니 설명을 못 들었다면 찾아낼 수 없는 디테일인데요. 네, 그렇죠. 네, 이쪽 병원은 이제 빛의 신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창문이 좀 많고 좀 널찍한 공간이어가지고 배치가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빛의 신비이기 때문에 여기를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서 묵상이 더 잘 된다 그런 효과를 조금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가보시면은 또 제가 빛의 신비를 또 했기 때문에 제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사심 소개가 좀 있군요. 예스. 예스. 오케이. 자, 여기가 와우. 제 작품인데요. 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를 제가 창작을 했는데, 여기 전시장에 보시면은 훌륭한 조각초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각초도 제가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장르의 초공예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제 영어로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영미권에서는 이런 초에 직접 채색을 하는 방식이 아주 오랫동안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거의 자료가 없지만 제가 스스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제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예수님 밑으로 열한 사도들의 상징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왜 열한 사도냐? 최후의 만찬 때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왜 열한 명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그 중에 한 명, 유다 이스카리옷, 배신자 유다가 스스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의 식탁에는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걸 좀 드러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냥 상징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양옆에 묵주기도와 하면은 생각나는 루르드의 성모님과 파티마 성모님을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또 설명을 안 들었으면 그냥 네. 지나칠 뻔했어요. 네, 그렇죠. 잘 그려진 성모님이다 이렇게만 네, 생각할 네. 뻔했네요. 네, 그래서 빛의 신비는 제 걸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고양이 그림체 그리고 이제 동물 그림체 작가이면서 또 고양이 이런 동물 의인화한 성화도 그리는 가톨릭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연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제 버킷리스트가 원래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빛의 신비 5단을 선택을 했고 음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하십니다를 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열두 사도가 있는 거를 고양이로 표현하는 그런 멋진 대작을 꿈꿨는데 이 색연필 그림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이제 고양이를 그릴 때 이제 지금 여기는 한국 고양이를 걸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좀 생각을 하면서 김대곤 신부님은 제가 이제 키우는 고양이 이제 금동이 이런 표현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이제 프랑스에 발견한 누르드 성모님이라서 프랑스 고양이 이런 식으로 이거 과달라페 성모님은 멕시코 고양이를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 그렸는데 이제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모델은 정해졌는데 그 열두 사도를 어떤 고양이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느라고 그것만도 몇 주가 소요되고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런 와중에 마감일은 다가오고 압박감이 있었던 터라 고민하던 중에 이제 유화도 그리고 있었는데 그냥 성체를 한번 그려보자 크게 성체성사를 세우시면 묵상합니다. 라서 급 바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쪽 벽은 그럼 어떤? 네, 이제 이쪽 벽은 이제 고통의 신비입니다. 아~ 네, 정말 많은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대표적인 작품을 이제 저희 고통의 신비를 창작한 어떤 한 작가님께서 본인의 작품을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시죠. 배수빈 작가님 잠깐 작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아, 저는 고통의 신비 2단을 묵상을 하면서 매 맞으시는 예수 성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죄를 지어도 그 무한한 사랑으로 계속 용서를 해주시고 진실로 회개한 자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 무한한 사랑을 메비우스의 띠로 형상화를 했는데요. 그 메비우스의 띠를 이제 예수 성심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일곱 가지의 상처는 저희의 칠죄종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듯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죄는 계속돼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저희를 사랑한 나머지 진실로 회개한 자는 계속 꾸준히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신다. 그 사랑에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영광의 신비입니다. 이제 영광의 신비, 제가 또 영광의 신비 좋아하는데요. 네, 밝잖아요. 내용이 좋잖아요. 아, 초하 작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잔잔 전시회 작품 네. 어떤 것 출품하셨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광의 신비 1단을 묵상해서 이렇게 캔버스에 아크릴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죄로 물든 나는 죽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부활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성모님과 수호천사도 함께 그렸습니다. 자,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우리 초하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모습을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밝은 새벽이 오기 아침이 오기 전에 동이 틀 때가 가장 밝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둠이 물러가는데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와서 부활하심으로써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나는 새롭게 깨끗하게 태어난다. 이 부분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두 작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입체적으로. 네. 이제 여기는 영광의 신비 3단, 또 영광의 신비 4단, 또 이쪽은 또 영광의 신비 5단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잔잔 네. 전시 두 번째 전시죠? 네.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좀 많이 적은 숫자의 작가님들이 함께했고 또 거의 제가 준비하다시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함께 해주시는 기획 운영팀 분들과 또 더 많은 작가님들이 함께 이렇게 작품을 꾸며주셔가지고 테마에 맞게 잘 꾸며진 것 같아서 또 올해랑 작년이랑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내년 전시회도 잘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잔잔 잘 발표회, 제2의 발표회 장미 정원이 14일 일요일까지 개장하니까요. 남은 이틀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주변에 화성 행궁이랑 맛집 많거든요. 겸사겸사 식사도 하시고 장미 정원에서 묵조기도도 같이 함께해요. 안녕!